TV의 양영태입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시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고작 행보를 했다 해봐야 101세 되는 김형석 교수, 철학자를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그것이 고작 행보라면 행보입니다. 지금 집에서 그대로 조용히 뭔가 생각을 하며 공부하며 지내고 있다는 그러한 전언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뭔가를 크게 그림을 그리는 소위 화가의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애국지도를 그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검찰총장을 중대 사퇴한 후에 대선 지지도가 당시에 10%대였는데 지금 30%로 수직 상승했고 또 서울 지역에서는 40%를 뚫었습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가치는 바로 민심을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총장의 이 지지도를 보고 놀랍고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겁나고 무서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는 꼽아봤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심각하게 동요를 마음속에 일으키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스쳐가는데요. 그 다음이 누굴까? 또 생각이 스쳐가 봤습니다. 이해찬. 그 다음이 누굴까요? 아, 민주당 국회의원들. 근데 가장 가슴을 쓰라려 내리는 사람이 누굴까? 추미애 박범계가 아닐까? 조국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저의 느낌입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지금 아직 공식적인 정계 입문도 안 했고 또 대선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로 이날 이달의 그 3월 4일 날 전격적으로 사퇴 후에 집에서 계속 치과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지지도는 하늘을 모르고 계속 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기현상입니다. 과거에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 지지도 격차를 벌리고 있는 윤천 총장 일요일메타가 JTBC 의뢰로 서울시민 대상으로 또 조사를 해보니까 어저께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하여튼 이 40.8%라는 그 상상을 초월한 수치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돌파한 수치가 무엇을 의미했나?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의 급성 동요를 일으키는 소재로 작동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서울에서 40대에 진입하여 급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바로 이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목거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서울은 원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일 뿐더러 대선 전국을 전부 좌우합니다. 대선 전국을 리드합니다. 소위 전국의 여론을 선도하는 소위 바람개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위 여론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윤 총장이 지역구도에서 자유로운 어떤 서울 출신이라는 그런 점도 지지도 상승의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부친은 충청도이지만 윤 총장은 서울 출신입니다. 이런 점도 지지도 상승의 어떤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과거에 야당 지지 성향이 강했던 서울은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를 거친 후에 현 정부 들어서는 여권의 핵심적인 지지 기반이 되어왔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위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치러진 20대 2018년
지방선거에서 20대 압승 끌어내고 30대도 압승 끌어내고 한 지역이 바로 이 서울 지역입니다. 2018년 그 지방선거하고 지난해 총선에서 보수 야당의 전멸을 불허할 정도로 그 29개 구에서 한 구를 빼놓고는 전부 싹쓸이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말하자면 총선에서 보수 야당의 전멸을 불러올 정도로 여당이 압승했던 곳입니다. 그런 서울에서 보수 야권의 간판 대선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총장이 여권의 유력 주자에 비해서 지지도가 2배 이상이나 높게 나왔다는 것, 이거는 정말 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일어날 그런 정말 이 천지 개벽하는 그러한 조사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아주 이례적인 선거 조사 결과라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두고 정치 전문가들은 이달 들어서 최근에 2, 3주 사이에 서울의 그 여론이 중도층하고 2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보수 야권 지지로 급변하고 있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는 것은 바로 정치 전문가들, 소위 말해서 정치 평론가들이 바로 그 점을 과거에 없었던 전례를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이 파죽지세에 기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변변한 대선주자 하나도 없이 지리멸렬하면 하던 그 보수 야권에 딱한분 있었죠. 홍준표. 5% 마의 벽을 넘은 5%를 넘는 홍준표가 하나 한명 있었고, 그러한 보수 야권에 윤전 총장이 확실한 차기 주자로 떠오르자 서울의 보수층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실망한 중도층이 윤전 총장이라는 소위 구심력을 향해서 그대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어떤 작동이냐? 구심력을 바탕으로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작동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심점으로 결집시키고 있다. 결집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공정을 국정 철학으로 강조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신뢰도는 아주 결정타를 맞았죠. LH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LH 사태가 서울 민심 이반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또 더더욱이 법무장관 박범계가 또한 검찰을 위해서 가행위를 하는 것을 국민들은 목도하면서 더더욱이 분통이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박범계가 추미애 시즌2로서 역할하는 바로 이 부분을 국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예민하게 거기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급성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도와주는 사람이 박범계라는 그 아주 웃지 못할 등식이 성립하는 과정입니다. 거기서 조남관 대검차장은 윤석열 2가 되어서 검찰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특이한 상황이 지금 연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문재인 정부에 잇따른 그 부동산 실정, 각종 비리 의혹에 분노에 찬 서울의 중도층이 또 법무부 장관인 또 임은정 검사하며 또 한동수 하며 이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에 대한 집중 공격 및 검찰을 향한 목조르기, 바로 이것이 작년에 추미애를 연상시키면서 더욱 분노가 공고히 되는 요체로서 작용된다는 것을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 나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그것이 심리적으로 갈등의 가장 그 에스컬레이션을 시키는 요체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자, 윤전 총장이 서울을 넘어서 이제 전국에서도 40% 넘는 지지율이 기록되는 날에 그날은 대선판이 출렁거리는 게 아니고 대선판이 소위 지각변동, 지축부터 흔들리고 대한민국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엄청난 5G
판타지로 전국을 물들여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선판이 요동친다 이런 얘기죠. 윤 총장이 지속적인 지지율 상승세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약에 창당한다면 여의도 정치판에는 윤석열발 정계 개편 바람이 휘몰아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로 이것이 핵심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과거 당선된 사람들, 대선에 당선된 사람들은 40대입니다. 40%. 문재인은 40.2%로 41.1%, 41.1%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8.7%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반출을 해본다면은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는 호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야권에서 내일을 지금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될 것인가는 그 누구도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God 신이 신만이 God only knows 신만이 아는 거죠. 하늘의 선택이 있을 텐데 그러나 예측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바로 그 부분에서 그런 전제를 달고 지금 예측 가능한 윤석열의 파죽지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